너 어떻게 해도 코드 블록질을 합니다. 새로 만든 얘기. 새 코드부로 작성하고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생소하게 들어가서 책상 만들러. 그 우리가 이제 치수나 이런 부분 좀 고민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하는 거 따라하면 여러분이 모델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먼저 치수를 보면 좋습니다. 상자 하나 보여볼까요? 자, 일단은 구조, 만드는 법 구조에 대한 것부터 치수는 여러분 조정하시면 되는데, 현재 20, 20, 20자리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내리면, 이제, 일단 빼기 방법을 할 건데요. 여기 안에, 이제, 어떻게. 자, 일단 여기 보면 이렇게 모양이 생긴 걸 보면 이해되겠죠? 자, 일단 현재 여기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나오죠. 체크. 자, 일단은 이렇게 생겼지만 일단 이렇게 좀 이거를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 상황에서 자, 얘를 이동해야죠. 자, 초정에서 이동. 위로 올려야죠. 위로 20이니까 10mm만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쉐이프를 하나 더 가져오는데 얘는 뺄 거예요. 빼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가 둘 중에 이게 좁아져야 되니까 여기서 2mm 4니까 가로가 16mm. 그래서 여기를 빼먹으니까 2mm 높이가 18mm. 그럼 얘가 올라가면은 수정해서 이동을 하면 올라가면 얘가 20이면 10이었으니까 얘는 뭐예요? 18mm니까 9mm가 올라가면 되죠. 볼까요? 예, 여기 딱 빼면 이렇게 나오죠. 이 반대쪽도 하나 필요하겠죠. 다시 쉐이프에서 상자. 자, 그 다음에 이동을 또 해야 되겠죠. 수정해서 이동. 물론 이제 여러분이 요거를 이렇게 해버리고 얘를 잡아서 듀플리케이트 가지고 붙여도 됩니다. 똑같이 이뤄내고 그 대신에 얘는 치수가 여기가 2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6이겠죠. 예. 틀려져야죠. 그럼 이걸 똑같습니다. 볼까요? 자, 탱크 때 아시겠지만 이제 그룹 만들기 좀 빼버리면 이렇게 책상 모양으로 빠지겠죠. 자, 그러면 그룹 생성 잡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룹에서 했을 때 여러 색깔을 할 거냐? 그럼 이거 하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 색깔이 아니게 되죠? 예. 자,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빠졌을 때 뭐가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항상 기억할 건 뭐냐면 얘가 뭐다? 기본적으로 티커캐드에서처럼 내가 불러오는 그 위치에 얘가 서는 게 아니고 얘는 생성시키면 항상 원점을 중심으로, 원점을 좀 생기기 때문에 걔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항상 위치를 이동하거나 거기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 원점 기준이라고 그래요. 바닥 기준이면 맞추기 쉬운데 원점 기준이나 그래서 제가 일단 바닥 기준 올린 거죠. 그래서 요거는 빼기 방법이고요. 또 기회가 되면은 더하기 방식으로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빼기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응용해 볼수 있습니다. 제가 원리 설명했으니까 빼기 방법을 활용해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